안 받으시는데. 어, 받으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저께 경기부터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16경기 만에 시즌 첫승 거두고 2연승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팀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시즌 2승밖에 한게 아니라서 좀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아직 저희 순위가 맨 밑에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 뭐 금방 치고 올라가면 되죠. 그럼요. 근데 사실 그동안 팀 분위기도 많이 다운돼 있고 선수들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을까요?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입술 터졌거든요. 와, 네. 제일 중요한 건 결과인 것 같아요. 뭐 내용을 떠나서 결과를 가져오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아지고 힘도 나고 빨리 경기도 하고 싶고 이래요. 오,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뭐 감독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선수들끼리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하거든요. 감독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주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회복에 좀 중점을 두고 전술적인 면에서 준비를 잘 못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그 시간을 못 기울여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감독님이 선수들을 믿어주시는 모습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더 보답하고 싶어서 열심히 뛴것 같아요. 오, 네. 그런 마음이 또 고스란히 결과로 그러니까.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 조상우 감독님 부임 전과 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됩니까? 네. 기사도 났더라고요. 감독님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예, 맞아요. 키워드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에 마찬가지듯이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안 좋았던 이유도 기본을 많이 잊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기본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결승골을 어시스트 했잖아요. 네. 예, 그 프리킥 상황이 궁금해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수비가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때 이제 곧바로 예, 송지우 선수한테 이제 패스를 내줬는데 송지우 선수랑 뭐 훈련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약속된 플레이였나요? 아니면은 그냥 딱 눈이 마주쳐갖고 그냥 내준 거예요? 약속된 플레이는 아니었는데 그 장면에서 보시면 시우가 얼마나 골을 넣고 싶었는지 알 수, 맞아요. 저는 알수 있었던 게 뭐냐면 시우가 거기 헤딩하러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골 넣고 싶어서 들어갔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밖에서 박용호 코치님이 저희 이런 전술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시우 보고 시우야 빨리 와서 도혁이랑 같이 그 약속된 플레이를 하라고 했었는데 오는 도중에 이제 제가 공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CEO한테 이제 눈빛으로 말했죠. 오, 네. 네, 자. 뛰라고. 그러면 이제 송시우 선수가 경기 끝나고 따로 고맙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CEO가 진짜 고맙다고 할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오! 밥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밥 샀어요. 오, 왜요? 아니 근데 시우가 밥 사주려고 했었는데 우혁이랑 네. 뭐 상엽이 형이랑 저희 팀의 선수들 다 같이 먹는 자리라서 시우가 원래 사기로 했지만 제가 이제 다음에 더 비싼 거 사라고 제가 샀습니다. 얼마나 비싼 걸 드세요? 아니 송신 선수도 그저께 이제 첫 골이라서 인천 복귀한 다음에 네. 너무 이제 첫 골이 늦게 터진 것 때문에 팀에 굉장히 미안하다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그 마음 잊지 득점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간직하기를 네, 소통 소통하면서 경쟁 팬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 그 후반 막판에 이제 정동윤 선수가 헨리를 이제 벗겨내면서 이제 돌파하다가 이제 뒤엉키면서 파울을 범했어요. 그래서 헨리가 이제 굉장히 좀 정동윤 선수 옷을 막 끌어잡으면서 거의 멱살을 잡는 그런 모양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 그때 이제 무고사 선수가 또 이제 부리나케 뛰어오면서 이렇게 막
예, 보호하는 그런 약간 이제 형아 같은 형님 같은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예, 상황이 어땠어요? 이제 팬들은 이제 무고사 선수가 굉장히 의리남이라고 멋있다고 막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땠나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저도 인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동윤이랑 그 무고사랑 되게 잘 지내요. 아 그렇구나. 네. 스테파니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좀 동료애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테판한테 감사하다고 여기서 전하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이번 계기로 네. 다른 팀 선수들이 저희 무고사 성깔이 있으니까 좀 안 간. 오아 그렇죠. 그 무고사 선수랑 사원 붙으면 가서 도와주실 건가요? 예. 네. 도와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겨라. 알겠습니다. 아 손두부 징크스가 있잖아요. 네. 원래는 네. 저희 그 집 앞에 미역국 먹으려고 했거든요. 저 아니 전복 소고기 미역국 먹으려고. 비싼 거. 네 경기 날이니까 네, 영양가가 풍부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제가 혼자서 나가가지고 와 먹으러 가야겠다 신나고 가고 있는데 가니까 문 망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그날 이제 당일날 영양가 많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네. 찾다가 순두부찌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 그날 경기가 이제 제가 첫 어시스트한 선수 경기였거든. 네. 네. 그래가지고 또 먹어야겠다 해서 또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코로나 지금 되게 많이 심해졌잖아요. 네. 지금 그냥 쌈밥으로 시켜 먹어. 오, 쌈밥 좋죠. 구단의 그 공식 그 웹사이트에 나온 사진, 그게 전광판에 딱 나오는데 조상한 감독이랑 그렇게 닮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끼워 맞추시는.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닌데 그 조상한 감독님이랑 좀 닮았다는 얘기 주변에서 좀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나요? 네, 처음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기분은 어때요? 기분이요? 네. 뭔가 이거 저희 팀워크를 해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독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천의 레전드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본인에게 인천이란? 지금은 저의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냥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한 팀도 인천이고 아직까지 지금 계속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저의 인생을 아직까지는 다 바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네, 이 답변을 팬들이 인천 팬들이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저를 처음으로 뽑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아 네. 좋네요.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상주전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상주전. 네. 제가 작년에도 저희 팀이 힘들었을 때, 제가 전역하고 와서 힘들었을 때 상주전이 저희 팀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지금 좋은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그게 또 상주전이라서. 저 나름대로 자신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준비 잘해가지고 자신감이 근자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네, 준비 잘해서 꼭 팬분들에게 좋은 결과 남겨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저희 대표님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이 저희 팀을 지켜주셔야 저희가 대표님한테 보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대표님께서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대표님한테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경기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경기 몸 그 부상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네. 선배님 식사 한번 하시죠. 아 좋습니다.
또 좋은 또 시즌 잘 마치고 우리 또 좋은 또 웃는 얼굴로 한번 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티비 화이팅!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화이팅! 김동현 화이팅!